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눈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도곡동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까지 오는데 진정한 지옥철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보통 이제 1년에 몇 번씩 제가 하는데 항상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있고 보통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 뭐 한 40분 자 이런 정도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국가직 지방직까지 이제 60일에서 한 90일 정도 시간이 남았죠. 자, 그동안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꾸준히 자 우리 그 연구실에서 그 온라인 모의고사를 치시고 뭐 저 해설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에 가끔씩 출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발산을 하면 아마 그런 메시지들을 쭉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필요가 없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사실 이제 초시생들한테는 이 60일이 이제 엄청 길죠. 이 동안 이제 뭐 많은 점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양노트 멍하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노량진에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한 지가 만으로 한 6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를 한 20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강의를 제가 한 6년을 했지만 그러니까 노량진에 이제 우리 공단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단기 본관에도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 날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본관 로비에서 수험생들이 이제 자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목격하는 그 진풍경 수십 명이 멍하게 앉아서 서서 전부 이제 요양노트를 보고 있습니다.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도에서 좀 수험생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이거 지금 이 한국사 요양노트 필기노트 너 이거 몇 번 봤냐? 뭐 한 20번 봤다, 30번 봤다. 제가 50번 봤다는 수험생까지 봤어요. 야, 내가 속으로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애들 집단 바보들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수험이에요, 수험.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는요, 이게 많이 안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객관식 문제는 문제 푸는 요령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걸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노량진에 그 이상한 문화들 있죠. 무조건 그냥 요양노트 20번 30번 멍하게 바라보는 좀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동안에 봐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요 다섯 가지예요.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신 기출이 엄청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매년마다 그 기출 추록을 뭐 프린트나 자 뭐 첨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제 책으로 내죠. 왜? 최신 기출이 제일 중요하거든. 최신 기출이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올해가 이제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2016년이나 15년이나 14년이나 좀 지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기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생소한 건 2017년 문제예요. 그래서 최신 기출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의 어떤 경향, 스타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출 구급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기출 문제하고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기출문제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놓고 비교를 해봐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요즘 기출은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문제가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 사실 올해 2018년을 내면 이건 뭡니까? 2017년의 연장선에 있는 거지 실제로 2015년, 14년, 13년보다는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무조건 최신 기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월 총과 기출 추록 385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1월 초에 1월 한 10일 정도 됐죠. 기출 추록 385문제라고 해서 작년 2017년이 지금까지 하반기 추가 채용도 있고 그다음 이제 북부 여경 재시험도 있고 그래 갖고 2017년도가 유례 없이 기출 문제가 많은 해예요. 보통 9급, 7급 경찰 합쳐가지고 1년에 기출 문제가 30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385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안에 자, 뭐 문제집을 사도 되고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 오면 최근 10년 동안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든 다운받아서 회차별로 풀든 아니면 작년 기출 추록 385문제 묶어놓은 거 그거 9,900원짜리 사서 풀든 제발 최신 기출 최소한 두 번, 세 번 익숙할 때까지 두 번, 세 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 지금쯤이면 큰 시험을 지금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쯤이면 특히 초시생들 실제로 작년에 메이저 시험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세 번 중에서 두 번 이상을 안 쳐본 초시생들은 지금 객관적으로 현재 자기 수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원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집이나 뭘 풀어도 소용없습니다. 익숙하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봐봐요. 지금 기출문제집은 대부분 강사들이 펴낸 기출문제집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단원별로 돼 있죠. 그러면 고려 경제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가 정답인가 빤히 보이잖아. 그렇죠? 그 기출문제 잘 풀린다. 단원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가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은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저희들 모의고사로 치면 2017년 시즌1이나 이번에 다음 주에 출간되는 2018년 시즌1을 풀어가지고 시간 14분, 15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3회나 5회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그게 객관적으로 자기 현재 한국사 수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동영 시즌1이 가장 9급과 난이도가 비슷하니까 동영 시즌1으로 평균 80점에서 85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 초시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그보다 5점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국사 때문에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3회 평균, 5회 평균 했는데 8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짧은 이론 강의를 좀 더 듣거나 자 아니면 뭡니까?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돌리거나 뭔가 좀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자 최소한 5회나 10회 정도 풀어서 이걸 가지고 현재 객관적으로 내가 60일 남은 지금 나의 한국사 내공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러닝타임이 1,500분이나 2,000분 넘어가는 이론 강의를 들을 새가 없습니다. 그거 들어가지고는 봐봐요. 지금 60일 정도 남았죠? 한국사에 객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맥시멈 한 8, 9시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러닝 타임이 뭐 3000분, 4000분, 5000분짜리 이론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들을 수 객관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거 못 듣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정리처럼 짧은 압축 이론 강의를 만약에 이론이 부족하다면 뻔할 뻔짭니다. 이 동력모의고사 시즌1으로 평균 80점이 안 나온다. 뻔할 뻔짜로 뭡니까? 이론 부족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긴 강의 말고 짧은 이론 강의. 1300분짜리 파이널 압축정리나 1800분짜리 초스피드 개념편 같은 짧은 압축 이론 강의를 지금이라도 듣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지금은 있잖아요. 러닝타임 3000분, 4000분짜리 강의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요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항상 연구실에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상담 많이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지금 없을 거예요. 자, 1년에 한 3,000명하고 제가 전화통화합니다. 지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365일 설날 추석날도 제가 수험생들하고 상담합니다.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 매일같이 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수험생들하고 그렇게 전화로 이 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답답한 애들 많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로 한 80점, 85점 정도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 약한지 압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미 이론을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기, 신석기부터 들을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취약한 단어만 들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니, 보통 수험생들이 다 어디 약해? 다 근현대사 약하지.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자, 뭐,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부터 남북대화까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들으면 9강밖에 안 됩니다. 그 일주일이면 다 들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현대사가 약하다 그러면 이 근현대사 빡세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하고 상담을 해보면 약한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조선기 문화, 조선전기 문화, 그 다음에 또 어디 약하냐? 현대사. 딱,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중에 무장독립운동. 딱 약한 데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론이 좀 약하다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이거 왜 듣냐고. 구석기, 신석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전범위 모의고사로 한 8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족한 동네만 골라서 기본서로 발췌독하거나 또는 뭡니까?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그 다음에 3700번짜리 그 개념편에서 취약한 단원만 골라서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노량진에 그 좀 이상한 문화야. 자, 노량진에서 많은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문제를 안 풀어요, 새끼들이. 아니, 그냥 요약노트만 멍하게 반복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재시생들은 당연하고요. 제가 항상 상담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시생들은 이론 70%, 문제풀이 30%다. 재시생들은 거꾸로다. 재시생들은 이론 40%, 문제풀이 60%다. 재시생들은 문제 위주로 가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초시생들은 강의 듣는 비중이 전체 공부하는 시간에 한 70% 정도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초시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시생들은 제가 강의 듣는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에서 무조건 절반 이하로 줄여라.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50% 이상 가져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까지 유튜브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4년 5년 동안 설명한 것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고종훈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초시생이건 재시생이건 간에 60일 70일 남았잖아. 지금 60일 70일 남았으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이론 위주로 가야 되겠어?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문제풀이 위주로. 자 물론 지금 초시생들 중에서 좀 늦게 작년 11월이나 12월 뒤늦게 공시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아직도 기출문제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자 두 번 세 번 보는 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초시생들은 7급하고 9급 섞인 기출문제집 피하라고. 제가 연구실에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급과 9급이 섞인 기출문제집을 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제가 기출문제집 다시 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서 7급 빼고 최근 4년이나 최근 5년 동안 9급 기출문제만 먼저 동그라미 쳐가 그걸 먼저 풀어라. 9급 기출문제가 확실히 7급하고 레벨이 달라요. 9급은 진짜 문제 쉽습니다. 거기에 먼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초시생들 중에서 아직도 기출문제조차도 두 번, 세 번 아직도 안 한 사람은 뭐 모의고사니 나발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출문제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4년어치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9급 경찰만 풀어도 됩니다. 초시생들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500제 기본이나 500제 심화처럼 기출 변형 문제가 있어요. 초시생들은 그 기출 변형 문제 무리하게 안 가도 됩니다. 그건 대부분 재시생들을 중심으로 가면 돼요. 초시생들은 9급 기출 문제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곧바로 가장 레벨이 낮은 전범위 모의고사. 자, 쉽게 말하면 작년 시즌1이나 올해 시즌1 같이 제일 레벨이 낮은 것만 10회나 20회 정도 정석대로 푸셔도 자, 그렇게만 해도 전혀 문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500제 기본, 500제 심화 남들 다 풀고 있으니까 아, 저거 풀어야지. 초시생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대부분 재시생들이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전범위 모의고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전범위 모의고사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공시 공부를 공시 한국사를 1년씩 공부했다는 애들이 전범위 모의고사 이게 모의고사 푸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전범위 모의고사를 푸는 걸 두려워하면 그거는 4월달에 국가직이나 5월달에 지방직 가갖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하는 그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요 딱 금방 나옵니다.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이론이 약한지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한지 금방 딱 드러납니다. 해설 강의 분석 강의 한 30분만 딱 들으면 자기가 지금 이론 부족인지 또는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한 건지 금방 나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10회나 20회 정도 훈련을 안 해보고 시험 친다? 이거 솔직히 물론 그거 안 하고 좋은 점수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수업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걸 연습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요 다섯 가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뭐 사실 뭐 어찌 보면 이제 별거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 그 커리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수험생들이
뭐 물어보는 게 이제 뻔해요.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최신 기출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자, 돈 아끼지 말고 기출 추록 385문제 그 실려 있는 기출 추록 9,900원짜리 그걸 사서 최소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풀어라. 옛날 기출은 너가 익숙한데 최신 기출은 아무래도 생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출제 경향 스타일상 무조건 최신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서 자기의 객관적인 어떤 수준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커리 상담 자 남은 기간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상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동영 시즌 1이 한 80점, 85점 꾸준히 나온다. 한국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마무리해도 됩니다. 혼자 그냥 이틀에 모의고사 한 해 풀면서 혼자 공부해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론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려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말고 이수단용 개념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라고? 취약한 단원, 취약한 주제만 골라서 기본서를 발췌독한다든가 또는 그 이수단용 개념편에 그 해당 주제, 해당 단원만 발췌 수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시즌 1 정도 레벨이 가장 낮은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80점이 안 나온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부족한 겁니다. 짧은 압축 이론 강의 1300분짜리나 1800분짜리 짧은 압축 이론 강의를 좀 더 듣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출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신 기출이나 이런 걸 좀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시간 제발 멍하게 자 요약노트 멍하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 문제는 기출 문제가 익숙해지면 기출 변형 문제를 풀고 자 또는 뭡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초시생들은 재시생들에 비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500제 기본이니 500제 심하니 이런 거 안 푸셔도 됩니다. 그냥 초시생들은 9급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7급 기출문제 다 풀 필요도 없고 제가 그 7급 기출문제 그 뽑아놓은 거 있죠. 7급 기출 엄선 200제 그 정도 푸시면 되겠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9급 큰 낮은 동네도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뭡니까? 모의고사도 2017년 모의고사로 따지면 시즌1이나 5 정도 2018년 모의고사로 따지면 시즌1이나 시즌2 정도 그 정도 모의고사만 풀어도 구준생들은 충분하고 넘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뭐 사실 그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늘 합니다. 뭐 설명회 해서 제가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모의고사 매주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설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던집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자 계속 주기적으로 던집니다. 자 여러분 뭐 그 올해 저는 이제 7급이나 경찰은 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이제 합격자들이 많이 찾아오죠. 불쑥불쑥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하고 제가 저만큼 학원 강사들 중에서, 공시 강사들 중에서 저만큼 합격자들하고 많이 술을 퍼마시는 강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소위 이제 합격생들이 찾아와서 저랑 제가 워낙 술을 주 5일 술 마시는 사람이니까 수험생들, 이게 합격자들하고 제가 저만큼 많이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수험 합격자들의 어떤 합격 스토리를 저만큼 많이 들은 사람은 제가 노량진 세계에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9급은
7급은 제가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수업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7급은 수업머리.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노력. 노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자 상당히 중요한 거 운빨. 이런 3박자, 4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7급은 합격할 수 있는 상당히 뭡니까? 준고시다. 그런데 9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급은 제가 실업계 나온 친구들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 운동하던 친구들이죠. 운동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제가 합격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9급은 그렇게까지 머리가 좌우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자 올바른 방식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 열공하면 저는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정말 최소한 지난 제가 한 3년 동안 같이 술 퍼먹은 우리 합격생만 해도 자 뭡니까? 100명 단위는 넘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뭐 보통 같이 이야기하면 보통 최소한 한두 시간은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수험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수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빨리 합격하겠죠. 근데 수험머리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이 9급은 올바른 방식으로 자 집중력 있게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달리면 전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제가 지금 한국사가 지금 뭐 50점,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남은 60일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은 그 상담 전화가 폭주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4월달 국가직 그날 저녁과 그 다음 날입니다. 진짜 연구실에 수백 통 전화 옵니다. 우리 사이트에 그 1대1 상담에 진짜 몇백 명씩 상담을 하루에 올립니다. 제가 일주일, 2주일 걸리던 그 사람들하고 제가 다 통화하죠. 통화하는데 그때 그 수험생들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짐을 받죠. 너 지금 외통수 아니냐. 쌤 믿고 내가 하라는데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빡공하면 분명히 내가 다른 과목이 문제라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다. 근데 한국사가 문제라고 하면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달 만이나 두 달 만에 내가 10점, 15점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다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수험 컬이나 전략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커리를 타는 사람들은 어차피 제 수업 노선이나 철학이 어떤지를 알고 덤비기 때문에 저한테 잘 상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의 거의 80%, 90%는 어차피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내가 지금까지 저 고종훈 선생 수업을 안 들었는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해도 될까? 제가 뭐 제 수강생들이라고 상담해주고 제 수강생들이 아니라고 해서 뭐 제가 그런 양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수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해서 제가 제 강의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절박해서 저한테 수험 전략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제가 야 너는 내 책 사갖고 내 강의 어디를 듣고 이렇게 제가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을
내 책 뭘 사가지고 내 강의 뭘 듣고 그런 식으로 제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사실 저도 이제 눈을 헤치고 지금 이 강남에서 여기까지 이 지옥철을 타고 왔는데 뭐 지금 30분 이야기하고 지금 뭐 좀 다시 이제 지옥철 타고 가야 되는데 좀 이제 거시기 합니다만은 뭐 제가 여러분들 바쁜 여러분들 붙잡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오랜 동안 이야기 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는데 자, 오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제발 문제 좀 풀어라. 지금은 문제 풀 때다. 지금은. 알겠죠? 문제 졸라 풀 때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저의 노선 수험 철학을 알고 지금 따르고 계신 분들은 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문제 좀 제발 좀 풀어라. 그냥 그 문제라고 하는 게 그냥 기출문제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누구나 다 풉니다. 알겠죠? 기출문제 말고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나 제발 문제 좀 풀라는 거예요. 문제 좀. 이건 객관식 시험이라고. 알겠죠? 뭘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문제를 요령껏 풀어갖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그 새끼가 잘난 새끼라는 거지. 알겠죠? 많이 아는 새끼가 잘난 새끼가 아니라 좋은 점수를 받는 새끼가 그 새끼가 합격하고 그 새끼가 잘난 새끼라는 거지. 이 바닥은 이 수험이라고 하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이 바닥은 그렇다는 거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오늘 자, 뭐 제가 간략하게 뭐 오늘의 메시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